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에 있는 기농기촌주택부지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산골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산골에 땅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근 성주댐 거기 넘어서는 김천시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천시내까지 약 20분, 성주읍내 20분, 대구시내까지 가면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오늘 매물은 저 앞에 보이는 저 매물입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 먼저 확인하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산골 오지 기농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평수는 1476평이고 이곳의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이곳은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76평을 100% 전용을 받았을 때 29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얼기설기 지금 로타리는 쳐놨는데 나중에 그 장비 큰 거 돌아가지고 돌 골라내기 작업, 또 평탄 작업,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옛날에 그 무허가 농가주택이지 싶은데
지붕은 없고 외벽만 지금 시멘트 구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것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구덩이를 파서 집어 넣든지 그거는 양당간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일단은 지목은 전역했지. 지목은 전이고 정남향입니다. 자,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그 N자형으로 니은자형으로 되어 있는 땅에다 보면 됩니다. N자가 아니고 니은자. 좀 말이 자꾸 그래도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오는 니은자입니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3m 도로 우리 땅 밑으로 해가지고 약 180m 접해 있습니다. 자, 진입도로는 여러 군데 만드시면 되고, 자, 우선은 그 이 주변부터 우리 땅 좌측편에 있는 진입로부터 진입도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바퀴 빙 돌아볼게요. 자, 이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니까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오던 트럭이 카고 오던 트럭이 와가지고 컨테이너 그거를 싣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양가로 풀을 안 비서 그렇지 도로는 넓어 보이더라. 그리고 오던 트럭도 들어온다. 뷰가 좋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일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V자형 센터에 가야산 정상이 지금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남향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 비가 오고 난 뒤라서 억수로 맑고 깨끗하고 청량감이 좋습니다. 자, 고구마 심어놨네. 옛날에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는가 보다. 무허가 농가주택. 지붕은 없고 시멘트 벽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다랑이로 지금 2단으로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밭이 나중에 청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단을 좀 몇 단을 지어서 전원주택 단지로 뭐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농마 설치하고 또 이것저것 상수도라든지 참 여기는 상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지금 인근에 있고 기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기는 일입이 가능하고 그런 이제 농막을 설치해서 지하수 관정 설치하고 또 증하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또 이것저것 울타리도 치고 요래가지고 분할해서 고는 거 이제 딱 다듬어서 만들어가 팔을 매매하실 분은 요 땅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어디가 시커먼 여기가 있네. 요때 이제 땅굴 댕기마 요는 그 저 따먹는 저기도 아이고 씨. 자,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어디 땅 당도는 없다 보이죠? 옛날에 그 책가방 메고 다닐 때 배고플 때 어디 땅먹이 랬잖아. 산골을 삼아 뭐 이런 경우 없는 사람 어딨노? 알았다. 오지 말자. 달지는 않아네. 촌놈 참. 요 계절에 오리 따먹고 딸기 따먹고 많이 따먹다. 자, 저 주변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약 115m 정도 되고요. 재보니까. 그리고 폭이 저 앞에는 한 40m. 요 뒤쪽에 지금 이제 농사 안 짓는 그 표나죠. 저 위에까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니은자형으로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저쪽에 있는 폭에서
저주편에서 저까지 지금 저까지 도로까지 폭이 한 58m 정도 돼요. 자, 저 뒤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요 로타리 안치 있는 부분 있죠? 요것도 우리 땅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대나무가 지금 우뭇하게 지금 우거져 있잖아요, 그죠? 산죽이지,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요거는 산죽입니다. 일반 대나무 아닙니다. 산죽하고 대나무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 연마들은 앞만 커봐야 요거랑 산죽입니다, 산죽. 그 대나무 이퍼리로 효소 담는 그런 약재랍니다, 이 산죽이. 대나무까지만은 대나무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앞에 보이는 요거는 산죽입니다. 정확하게 청량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이는 이 땅도 우리 땅이지 싶습니다. 감나무도 한 그루 있네, 여기. 요 감나무 보이죠? 감나무도 한 서가 있고, 요소요소에 뽕나무도 있고. 자, 뭐 정확한 거 청량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뒤에까지 한번, 이것도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 산소가 하나 있네. 자, 산소 이거는 우리 땅에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나중에 그 위성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시원하다. 자, 요 앞에까지 우리 땅이라고 보면 돼요. 터가 딱 보잉. 왼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산소 썼는 거 보잉. 할배 같아, 할배. 요거 뭔지 알죠? 요거. 둥글레, 둥글레.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둥글레. 둥글레가 있다, 잉. 둥글레. 요거, 요건 느삼카나. 느삼. 자, 요까지 우리 땅이라고 보시고, 산소 요거는 우리 땅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사무실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산소 한 게 있네. 보이. 좌측으로 바짝 붙여가 산소 쓰는 거 보이. 할배 산소 같다. 자, 이제 도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진입 도로는 여러 갈래로 만드시면 돼요. 넓기는 넓다. 요 밑에 여기 민가하고 축사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손은 없는 것 같아요. 손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포크레인 작업하면은 우리 땅 안에 돌이 많지 싶어. 이런 그 호박돌 있잖아요. 이런 호박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덥다. 예, 뒤에는 산이 딱 받쳐주고 정남향에 또 앞에는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자. 일단은 요 도로가 위에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우리 땅입니다. 평수가 커요. 크기 때문에 아는 지인분들이라든지 동호인, 기촌주택 꿈꾸시는 분들은 한 서너 사람이 협의해서 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분할해가 팔면은 이것도 땅값이 상당합니다. 바로 밑에 이제 성규댐이고 또 요 고개 넘으면은 바로 김천 혁신도시 김천 시내로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서 김천 시내까지는 약 20분, 혁신도시 한 20분, 성주읍내 한 20분, 대구 한 45분, 뭐 1시간 그 사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소리가 들린다. 자, 도로도 잘 물 접해 있고, 자꾸 물리기 딱하니 그렇고 도로도 잘 접해 있고. 자, 그 밑에 물소리가 막 들리네요. 아따, 물소리 좋다. 어휴,
저 밑에 계곡발이. 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땅은 바로 이쪽, 여기 우측편이지. 우리 땅 우측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엄청 열렸네. 아직까지 덜 익었네. 뽕나무가 있다, 뽕나무. 토종 우리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여기 보이시죠? 어디가 지금 자동 열리가 있잖아. 요것도 뭐 나중에 살살 털어가지고 효소 담그면 돼요. 자, 우리 땅 우측편으로 일곱소 또랑물이 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내려오고 있고. 자, 일단 본 땅은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여기 밑에 물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저 밑에 계곡 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갈게요. 자, 우리 땅에서 그 옆에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 밑에 이렇게 숨은 계곡이 있다는 거. 바로 우리 땅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도로 바로 밑에. 와, 좋다, 계곡. 어지 비가 많아놓은 물량이 제법 있네.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우, 고기. 에따, 얼마 이거. 정말 살쪘다. 그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어디야? 여름에 놀기 좋겠다, 이거. 다슬기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그게 많네. 다슬기도 많지만은, 이거 뭐, 이 다슬기고, 다슬기가 많네. 그리고, 꼬챙이도 많고. 자, 물고기는 안 민다. 물고기는 안 비고. 아, 산골은 산골도 완전히. 자, 이거, 옛날 추억이 담긴 산딸기입니다. 보이시죠? 여보. 옛날 그, 산골에 가면 와, 요는 추억이 있잖아요, 산딸기. 이 정도로 이곳이 청정해요. 와, 와. 자, 옛날 추억을, 아,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맛있다. 내 말 이거 맨날 이거, 뭐 되겠나? 옛날 이거 많이 따먹는데, 촌에 그, 고양이 촌 사람들은, 오, 금방 물고기, 큰 거 저 도방 밑에 저어다 갔어요. 물고기도 있네. 아, 여기 산딸기 많다. 많네. 지금 따먹어야 돼, 이거. 어디 지지나 되는 게 뭐였어? 저거. 보이죠? 더 많지 않나요? 저도 비교 많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기농 기촌 주택 구지, 그리고 우리 땅에서 도로가 또 밑에 이렇게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 좋다. 좋아. 자,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또 카카오 지도 또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물고기 진짜 많다. 샥게 안 보이디? 돌방 밑에 요런데 있죠. 요 반도 들어가면 거기 엄청나고. 카카오 지도 갑니다. 계곡도 좋고, 뷰도 좋고, 공기 맑고, 축사가 조합이죠. 축사 또 하나 있네.
냄새는 안 나고 뭐 마늘 냄새 비슷한 이런 것밖에 안 난다. 에이, 앞에 이 땅이 진짜 좋다. 저는 뭐 해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 맞아, 뭐 있다. 우리 땅도 오늘 보는 우리 땅도 좋은데.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또 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디 민물고기 있더라고요. 자, 카카오지도 갑니다. 카카오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녘평리 첩첩산중입니다. 성주군에서도 가장 산골짜기인 곳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김천 시내입니다. 여기가 김천 KTX 아니면 KTX 역사입니다. 발음이 잘 안되네. KTX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모항 편하잖아요. 그리고 성주읍이고요. 여기 이거 이제 대구 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 약 20분, 그 다음에 김천 KTX 역사까지, 김천 핵심 도시까지 약 15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읍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보니까 내가 봐도 1시간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뭐 빨리 오는 사람들은, 레이스 한 사람들은 더 빨리 올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야, 너무 크다. 크다. 그러면 안 되고. 자, 우리 땅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염석산 바로 밑에 있는 땅이고요. 여기가 성주댐, 성주호입니다. 성주호는 지금 보면 우리 땅에서 차량으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성주댐에는 워터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경산성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이거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미리미리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예약하면은 또 멋진 곳에 배치원이 보존되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가는 경로가 이렇습니다. 59번 국도를 타고 저는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우에 저 내리막으로 쭉 이래가 직진해가 바로 오늘 매물 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천 시내로 가려면 우리 땅에서 다시 나가서 이렇게 우에 전해가 쭉 올라와 됩니다. 이 59번 국도가 6.25 4번때 1번 도로를 합니다. 1번 도로 로드 1번 도로라고 카더라고요. 카더라 통신이 카더라. 이건 국도입니다. 국도. 이 국도는 1번 도로랑 군사도로랍니다. 참고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도로라고. 군사도로.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뭐 랜드카드 하나 안 더 카더라. 네, 그 다음에 우리 땅 바로 뒤편에 보면은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산소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내가 뭘로 봤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 바로 앞으로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곡 내려갈 때는 이 커브께서 요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슉 내려왔습니다.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다. 민물고기 다슬기도 있더라. 그 다음에 자, 우리 땅 앞에 이렇게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축사인데요. 지금 소를 안 키우고 있던데요. 또 나중에 소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민원을 제시하면은 소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건물을 짓고 자연생활을 뭐 전원생활 하고 싶은데 앞에 축사가 들어오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원을 제시하면은 아마도 소를 못 키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 이제 우리 땅 중간에 요렇게 이제 무허가 예전에 이제 그 농가주택이 있었던가 봐요. 벽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 우측편으로 이렇게 뽕나무가 한두 그루 서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또 뽕나무가 하나 서가 있다 하는 거 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길이, 자, 가로 길이 재볼게요. 가로 길이 쭉 116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 앞에 쭉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59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맵 볼록한 데 한번 보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47m 정도 나온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거 길이를 갖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하우스를 짓든 집을 짓든 뭐 할 때
도면 길이기 좋으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경작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소 앞에 이것도 예전에는 경작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 들이가지고 돌 골라내기 작업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돌 골라내기 작업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좌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땅 좋습니다. 자, 우리 땅 여기가 이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정북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렇게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 남향의 토지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남향의 토지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1228번입니다. 1228번. 자, 그리고 지목은 전, 그 다음에 면적은 4879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1476평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온대요. 향후 1476평 전체를 다 전용을 받았을 때 295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용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안 된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웬만한 땅들은 소축사 허가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동의서를 다 받아서 또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웃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 사무실 방송 했습니다. 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가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